말씀을 실시합니다. 마을 회원으로 나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. 안내방송 끝나기 무섭게 3355 모여주신 어르신들. 우리 고향의 인심이 바로 이런 것. 이웃집 개싸움에 모두 힘을 모아주신다. 호순과 노랑이 긴장한 걸 보니 심상찮은 분위기를 감지한 모양. 아유, 딱 챙기고 이거 못 나가고 나가면 탁 털치는. 말보다 행동으로 하는 게 편타. 몸소 도주로를 차단하신 어머님을 시작으로 노랑이 이 집 식구 만들기 프로젝트에 서막이 올랐다. 따라간다고 그랬지. 일단 막힌 도주로 쪽으로 꽃을 옮기자 별다른 의심 없이 바로 뒤를 따르는 노랑이. 그 모습을 지켜보던 할아버지 한 분. 대범하게 그러나 조심스럽게 노랑이 향해 가까이 다가서는 그 순간 잡았네. 어라? 진짜 순식간에 잡으셨네. 잡았다. 아니 한 달 동안 못 잡은 노랑이를 단 10분 만에 잡다니. 뻘떨떨 하긴 하지만 일단은 알턴이가 빠진 듯 속이 다 시원하다. 할아버지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. 동네 어르신 덕분에 너랑이 이제 정식으로 이 댁의 가족이 될 기회를 얻게 됐다. 아이고 떠돌이들 너 욕받다니 고생했다. 오랜 떠돌이 생활에 어디 몸 상한 곳은 없는지 곧바로 병원에서 건강검진부터 받아보기로 했는데. 아이고. 선생님 노랑이 상태 어때요? 그리고 외부 생활을 오랫동안 한 걸 치고는 건강 상태가 아주 좋습니다. 다만 외부에서 쉽게 감염이 될 수 있는 심장 사상충과 진드기가 지금 양성이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. 다행히 꾸준한 치료로 회복될 수 있는 상태라고. 뭉친 털 안에 때로 기생하고 있는 진드기들. 아유, 그간 얼마나 가렵고 괴로웠을까. 노랑인 이 모든 게 자신을 위한 건 줄 아는지 고맙게도 구조부터 미용까지 오랜 시간을 얌전히 있어주었다. 근데 노랑아, 너 정말 노랑이 맞니? 완전 못 알아보겠다 얘. 깔끔히 이발하고 예방접종도 하고 새 인생을 시작하게 된 노랑이. 이제 싸움만 안 하면 만사 오케이. 그런데 의외의 상황이 발생했다. 우순아 노랑이야 노랑이. 깜짝 노랑이잖아 노랑이. 전혀 못 알아보는 것 같은데. 노랑아, 노랑이, 노랑아. 얘 원래 꾸순이한테 가는데 안 가네요. 마치 오늘 처음 만난 사이인 것처럼 서로 탐색전을 벌이고 어색하게 서로가 멀뚱멀뚱 노랑이 변신해 세 녀석 모두 개과천선했다. 이거 또 당기네. 아니 그게요. 아 그거 깎았네. 네. 빼고래비네. 아이고 모르겠다. 노랑이 이제 이대 귀한 견건으로 정착합니다. 동생분도 다 못 알아보는 것 같아요. 그러네요. 앞으로 이거 어떻게 키우실 거예요? 잘 키워야죠. 여자친구도 만들어주고. 불청객 노랑이의 등장으로 시작된 삼각관계. 노랑이의 새 출발과 함께 일단은 한숨 돌릴 수 있게 됐답니다. 일명 농촌판 사랑과 전쟁은 이리하여 해피엔딩. 라스트 파라다이스. 이곳은 동물들의 마지막 낙원. 숨막히는 야성. 원초적 본능이 살아있다. 지금까지 한 번도 보지 못한 특별한 사파리. 무엇을 상상하든 상상 그 이상. 2013 사파리 라스트 파라다이스. 건국 원년 라스트 파라다이스 왕국의 문이 다시 열렸다. 새로운 낙원을 꿈꾸며 많은 동물들이 이곳으로 모여들었는데. 어허, 저기 벌써 가족이 보인다. 지난주 한바탕 소동이 있긴 했지만 여전히 그 모습 그대로. 뜀박질에 머드 목욕까지 잘 지내고 있는 모습. 아, 동거 중인 치타 가족도 저기 있네. 훨씬 더 편안해지고 한결 더 여유로워진 모습. 그런가 하면 왕국 아랫동네엔 다른 동물들도 많다. 카메라만 봤다면 쌩하니 일렬로 헤쳐보여. 아프리카에서 온 바위 너구리 가족도 있고. 내꺼야 내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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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리줘 이리줘. 먹을 것만 봤다면 이성상실 먹방 모드.
귀여운 식신 같아.